인터넷 방송 551 레드 하트 수트. 주기도문 강해 55 하키마테이 박님 6장 9절씩 3절 레드 하트 수트. Mission track Mexico red heart suit. 구경평 하트. Rev DRTHD.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곳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정리된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우리 각인의 심령 위에 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하시고 각 가정에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에 이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구하는 기도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천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일은 아니들 일입니다. 곧 이 세 가지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기도. 2.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바라는 기도는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녀는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효도를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에는 어려운 일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본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모두 불완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경륜입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때가 차면 그 계획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곧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을 모범 삼아 땅에서도 실현되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모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시편 11장 4절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라고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룬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세력을 배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곧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 그리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실롬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 551 레드 하트 수트 주 기도문 강해.